취중 고백을 하고 10초 포옹을 나눴다. 고경표와 채수빈의 설렘 터지는 로맨스가 시작됐다. 지난 25일 방송된 KBS의 금토 드라마 최강 배달꾼에서 티격태격하던 두 남녀의 감정 발전이 포착됐다. 노진규 김선호 분피습 사건과 관련해 최강수가 거짓 자백을 하는 모습으로 시작됐다. 최강수 고경표 분은 자신을 걱정해주던 이다나 채수빈 분을 떠올리며 밝음을 잃지 않았다. 최강수가 거짓 자백으로 구치소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다나는 최강수를 걱정했다. 그 사이 최강수는 구치소에서 풀려났고 술에 취한 이다나를 찾아갔다. 그리고 이다나의 취중 진담이 이어졌다. 최강수는 취한 이다나를 업고 길을 걸었다. 술에 취한 이다나는 이 상황이 모두 꿈이라 착각 최강수를 향한 마음을 아낌없이 털어놓았다. 결국 최강수에게 사귀자고 말을 꺼낸 이다나. 다음 날 두 사람은 장동수 조이봉 분화 수네임 인형 분에게 떠밀려 포옹을 하게 됐다. 최강수는 10초만 더 있자라며 돌아서려는 이다나를 붙잡았다. 제작진은 이다나의 취중 고백으로 시작해 최강수의 10초 포옹으로 끝난 10분 후 시간은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최강수와 이다나가 오늘은 어떤 설렘을 안겨줄지 열혈 시청자들의 기대와 관심이 치솟는다고 기대.